안 나오잖아. 뭐가? 순수하고 투명한 너의 영혼. 특별히 당대 최고의 바람둥이셨던 저희 조상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조상님의 노하우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쿵쿵쿵 쿵쿵쿵. 아, 리신지요. 지나가는 과객에만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안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아니 되옵니다. 내 눈이 멀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아니, 눈은 어찌하여 그리 되셨습니까? 오늘 나 장터에서 님을 본 순간이요.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연애술사 정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D 노트의 MC 재관. MD 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MD라, 이 MD가 이게 뭐의 약자죠? 무당. 아. 다른 뜻으로는요, 이 마인드 닥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D 노트에 이름이 오르면 에? 대박이 납니다. 아하. 어떻게 한번 이름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 좋죠. 이름이 뭐예요? 아, 박미연 씨. 어제 왜 집에 안 들어갔어? 아. 옆에 사람이 집에 안 보냈네요. 그래요. 남자분이 이걸 씨 믿고 있는 게 다 보인다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무당 다비 씨는요? MD. MD 다비 씨입니다. MD 다비 씨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2000년 얼짱 MD로 뽑히셨어요. 와, 이런 게 또 있군요. 자, 그리고 2008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셨네요. 예. 자기 손으로 직접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아주 예, 두각을 나타내셨네요. 전국 민속예술대회에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작두 부분에서 우승을 하셨고요. 외발작두 부분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전문용어로 이 깽깽이라고 합니다. 밑에 지방에서는 이 깨끗발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깨끗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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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발이. 무당은 아무나 하나요? 아닙니다. 네.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못 믿는 눈치신데 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분 안에 우레아 같은 박수를 치실 겁니다. 3분 안에 우레아 같은 박수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D노트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은요. 바로 첫 번째! 자, 오늘! 저 대본이 한 장 안 왔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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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건가요? 거봐, 거봐! 내가 박수 친다 그랬잖아! 왜 안 믿어? 자, 여기 있어. 언제 제 가방을 뒤졌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를 맞았어요. KBS 연예대상 대상을 맞으신 분이죠. 우리 탁재훈 씨의 얼굴을 한번 요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생기셨어요. 네, 우리 탁재훈 씨 잘생겼죠. 자, 탁재훈 씨 눈매를 먼저 보시면요. 눈꼬리가 처졌고 길어요. 이런 눈은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이죠. 단, 여자를 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탁재훈 씨가 여자분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눈은 어떤가요? 여자를 막어. 솔직히 뭐 여자는 둘째치고요. 제 고민이 있다면 저는 아직 이 전성기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언제쯤 전성기가 올까요? 지났어. 지났다! 전성기가 지났다. 자, 탁재훈 씨 코를 한번 보시면요. 얼굴에 비해 코가 좀 작아요. 이런 코는요, 애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 지 기분 좋을 때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코를 또 준비해봤는데 여기 가수 박진영 씨 코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 코를 딱 붙이면은 이런 코는요, 뭐 사자코, 주먹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복도 좋고, 야성적이고, 그게 셉니다. 그게 세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런 게 세다는 얘기는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홧김이 세다고 이 저질아. 저는 저질입니다. 네, 이 코는 누구 코죠? 예, 이 코는 제 코입니다. 제 코. 저도 어디 가서 이 코가 작다는 얘기는 안 듣거든요. 아, 코는 좋죠. 네. 근데 콧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코는 화통해. 화통합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금방 돌아서면 있는다는 겁니다. 아하. 야, 권재관. 네? 너 개콘 변선생에서 막 뛰어다니는 학생이지? 네.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 있어. 개그맨 때려쳐. 이거 보세요. 그새 입고 웃지 않습니까? 그럼. 웃지, 울어. 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바른 말 한번 하자. 연초에 저만 보고 여기 있는 무당은 얼마나 한가한 거야? 어?
자, 탁재훈 씨 입을 보시면요. 입이 약간 튀어나오셨어요. 이런 입들은요, 말을 굉장히 잘하고 독설에 강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최초로 밝힐게요. 이런 사람 100%! 100%! 잘 때 입 벌리고 자. 가끔씩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때는 언제죠? 요건 자는 척 하는 거야. 그렇군요. 입을 쉬지 않고 놀린다 이 얘기군요. 예. 이분이 2007년에는 활동이 참 왕성했습니다. 근데 이분 직업이 뜻밖에도 가수잖아요. 근데 노래는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작년에 대박 내셨어요. 그래요? 대출도 쇼핑 짜람식껏 빠르게, 대출도 쇼핑 짜람식껏 빠르게. 정말 그런 노래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탁재훈 씨의 얼굴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얼굴형은요, 머리를 미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를 미시면? 머리를 미시면? 바로 범죄자형으로 바뀝니다. 아, 확 잡아쳐놓고 싶네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우리 MD 다비 씨께 하나 질문을 드리는 거는, 사람의 얼굴의 이 점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탁재훈 씨 같은 경우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뽀샵이 잘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탁재훈 씨 얼굴에 요 코 옆에 이런 점이 딱하니 붙었다 이러면 어떻죠? 코 옆에 점이 딱 붙었다 하면요, 재물복도 좋고요. 네? 배우자복도 상당히 좋습니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현실에서 이렇게 점이 딱 붙었다 하면 여자는 안 붙어.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얼굴 옆에 여기 점이 있는데요. 여기 털이 살짝 났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죠? 흉하죠. 저는 흉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흉합니다. 여러분, 관상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표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 간직하시고요. 200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환희진이 해가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오늘 반응 최고네요. 네. 누구나 이 살면서 그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 별명들 한두 가지씩 다 갖고 계실 텐데요. 혹시 우리 가야금의 김미정 양의 별명은 뭡니까? 아, 역시 음악으로 연주로 대답을. 아, 마법에 빠진 공주. 예, 예, 공주. 그래, 마법이 풀리면 참 이뻐지겠네요. 그러면 우리 해금의 이은진 양은 별명이? 네. 예쁠 것 같아. 아, 그리고 보니까 눈도 동그랗고 작고 그래서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 아, 너무 솔직하시네요. 하여튼 두 분 다 마법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쇼 하나를 정말 처음으로 공개하는 쇼 하나 보여드리고 새롭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darkness is come back to you. 2007년도 암울했던 쇼는 지나갔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2008년도 새로운 쇼! 2008년도 온 국민이 원하는 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오늘 보여드린 쇼만큼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